안녕하세요, 양대산맥의 양가입니다.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동생 다이어트 도와주기 컨텐츠를 할 건데요. 항상 여동생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로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.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라면을 끓여 먹으러 갔는데요. 제가, 오빠인 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나 찍고 있거든. 혹시 없어? 찾아봐. 어? 찾아봐. 어? 게장? 뭐해? 라면 끓였어? 다이어트 한다며. 뭐라고? 어? 다이어트 한다며. 진짜? 응. 그럼 나 딱 한 입만 줘. 아 진짜 딱 한 입만. 아 진짜 나 딱 한 입만 먹어. 진짜 조금. 아 가면 찍으렴. 나 찍는 거야. 나 찍을 거야. 나 먹는 거 찍으려고. 그래. 아 진짜 너 안 나와. 나만 나와. 나만. 라면. 딱 한. 아 나 진짜 안 나와. 나 라면 딱 한 입만 먹고. 나 이거 아 이거 브이로그 찍어야 돼. 나 안 먹냐며. 나 딱 한 입만 먹고. 딱 진짜 딱 한 입. 한 입만. 아 진짜 딱 한 입. 진짜. 아 진짜 좀만 먹어. 아 좀 치워. 아 내가 아 내가 잡을 거야. 내가 장난칠 생각하지 마. 아 카메라 있어서 나 진짜 예민하다고 했어. 이게 뭐야? 지랄하잖아. 좀만 먹어. 이거 그냥 죽인다 진짜. 아 죽인다. 라면 먹고 죽여야 돼. 뚝배기! 뚝배기! 아! 아, 뭐. 아, 씨발,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오는다 그랬지? 진짜 뜨거워서 그래. 죽여 살려. 진짜 뜨거워서 그래, 뜨거워서. 진짜 뜨거워, 내가 끓으면 되나? 카메라, 씨발. 이 짜파게티로 끓일게. 라면이 없어. 라면 먹어. 다 했어. 배불리다. 진짜 침 뱉었어 여기다. 아 뭐 침을 뱉어. 응? 네가 먹어봐 일단. 많이 먹어. 어? 아니 뜨거워. 지금 방금 했잖아. 연기 나는 거 김 나는 거 뱉지 건데. 마라 진짜. 성공!